네, 그러니까 이 모델은 W570 그리고 W5700 스타일 보고서 모델입니다. 먼저 네트워크는 HSDPA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2형 TFT LCD가 내 외장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장은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MP3 블루투스 지원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화소로 기본적인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UI라는 처음 적용된 모델인데요. 퍼스널 UI는 이제 그 전에 그 바탕 화면만 이렇게 변경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메뉴 화면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UI를 제작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장으로 50메가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8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햅틱2입니다. 지금 햅틱2가 9월 첫째 주에 출시가 됐는데요. 16기가와 4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색상 플래티넘 실버고요. 앞으로 11월 중에 세 가지 색상이 더 추가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햅틱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량에서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위젯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23가지였는데 지금 51가지 위젯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게임적인 면에서도 터치스크린으로 여러가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500만 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는 30만 화소의 카메라와 후면부에는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과는 좀 틀리게 플래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뿐더러 오토포커스 기능이라든지 스마일샷 기능 그리고 오토파노라마 기능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다 즐겁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휴대폰은 로모라는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은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햅틱2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해상도는 약 4배 정도가 더 좋은 그런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LG전자의 SU-BED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출시되었던 프라나나 뷰티와 마찬가지로 전면 풀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터치 폰이시고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은 다 첨가되어 있는 반에 비해 저희가 세계적인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그 다이어리, 시간 관리 다이어리를 핸드폰으로 접목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든 새로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노트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노트북에서 작성하신 일정이나 메모 같은 경우들 폰 보내기 받기, 폰 연결이 되어진다는 이런 싱크를 USB 단자를 통해서 싱크해셔서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시고요. 또 핸드폰에서 작성하신 문서나 메모 같은 일정 관리들을 또 연결하셔서 노트북으로도 전송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신 제품은 LG전자의 보이저란 핸드폰 제품이십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신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은 2.8인치 LCD 화면으로 전면 풀터치 스크린 방식이시고요. 기존의 터치 방식 그대로 이렇게 터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폰의 특징은 안쪽을 여시면 이렇게 QWERTY 자판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키패드로 사용하시기 편리하시지만 영문 같은 경우는 키패드로 사용하시기 어려우셔서요. 이 폰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폰이다 보니까 영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 QWERTY 자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거나 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LG전자의 대열하는 제품이신데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일반 뷰티나 프라다 마찬가지로 전면 풀터치 스크린폰이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였던 1차원적인 유저에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2차원적인 아이콘들을 손으로 직접 움직이셔서 사용자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이시고요. 이 핸드폰 또한 마찬가지로 풀브라우징이 지원이 되는 핸드폰이십니다. 뒤쪽 보이시면 신화하다사가 인증한 카메라 렌즈 또한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11월 출시 예정인 SH470입니다. 전면 강화 유리와 함께 아래쪽 터치 라이팅이 적용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시켜드리는 슬라이딩 폰입니다. 두께가 10.9mm로 굉장히 얇은 초슬림 터치라이팅 폰인 SH470은 기본적으로 2메가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면에 조도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주변 밝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LCD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최적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초슬림 터치라이팅 폰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2,500만 대가 넘는 판매고로 디자인 열풍을 일으킨 초콜릿, 샤이폰의 후속작 블랙라벨의 세 번째 시리즈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전작들에 비해 디자인과 기능 등 양 측면에서도 한층 더 진보된 면모를 자랑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최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강화 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전면에 LCD 강화 유리를 적용하여서 외부로 인한 충격을 견뎌낼 수가 있어서 언제나 새것 같은 외관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뒷면에는 벤츠의 프리미엄 브랜드 마이바우와 BMW 등 최고급 자동차 소재로 적용되었던 탄소섬유를 휴대폰 업계 최초로 적용하여서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갈색 계열의 독특한 무늬로 더욱더 고급스러운 맛을 더했습니다. 특히 시크릿은 이 11mm대의 슬림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500만 화소 카메라, 지상파 방송, 영상통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이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는 게임과 카메라, 음악 기능 등 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골드 컬러와 바이올렛 컬러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